않아? 응. 이뻐지는데 이장도 불편쯤이야. 어때? 좀 성숙해 보여? 홍식이나 차랑 너 정말 가지가지 한다. 하긴 뭐 워낙 절벽이니. 뭐? 절벽? 야, 너 죽을래? 흥분하지 마. 땀나면 뽕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. 뭐 그걸까지 우리 보고 보라는 건 아니겠지? 뭐 제법 볼만은 하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 하는 거 보면 좀 창피하거든. 아, 가자. 아, 야, 너 거기 안 서? 야, 너 죽었어. 수아야, 왜 그래? 어지러워? 아니야, 괜찮아. 요즘 잠도 잘 못 잔다더니. 그렇게 자지도 못하고 먹지를 않으니 현기증이 날 수밖에. 정말 괜찮은 거야? 어? 막 눈앞에 동그라미 막 동동 떠다니진 않고? 어? 괜찮아. 정말이야. 자. 된 거야? 아무래도 빈혈이 아닌가 싶어. 아까부터 현기증이 난다고 했거든. 왜 그런 거야? 엎혀! 은우의 질투가 살이 날 향해 쏟아지겠지. 아, 네가 왜 나서? 아, 진우야 뭐해? 야, 좀 도와줘. 어? 도와줘, 도와줘. 소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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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왜 쓰러지는 거야? 원래 남 시험 끄는 거 즐기는 애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절까지. 연약한 척은 진짜 밥맛이라니까. 하긴 너같이 다리가 두꺼우면 쓰러지기도 쉽진 않을 거야. 저 터프 인간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는 거니? 뭐 하긴 방귀도 아주 박력 있게 끼는 편이긴 하지. 거기다 발냄새는. 그러고 보니 뒤에는 제가 뭐든지 좀 강하긴 하다. 공부만 빼고. 코도 얼마나 힘차게 고는데. 어? 아 그만해 그만해. 아 그래도 소용없다니까. 아 나 안 들어. 아 몰라 몰라. 아 안 들어 안 들어. 아. 진우 자식 수화 얻고 달려가는 게 그림이 제법 그럴듯하더라. 우리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? 근데 수학엔 그렇다 치고 진우 이 자식은 양호실에서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는 거야? 야! 조용히 좀 해라! 어때요, 선생님?
열이 좀 높긴 한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. 곧 수아 엄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고 푹 자면 별일 없을 거야. 제발 속 좀 그만 썩여 이 바보야. 쟤 왜 저래? 못 볼 꼴이라도 본 것처럼. 또 아하야. 아휴, 불쌍한 거. 충격 좀 받았겠네. 정통으로 봐버렸으니. 실신해서 사랑한 남자의 그 털분 등짝에 확 엎혀버린 것만으로도 환상인데. 병상에 창백하게 누운 채 저 절정의 착륙까지. 오수와 확 질투해버릴까 봐. 키스라도 하디? 뭐야, 그건 이장소에서 쪽물이지. 아휴, 쟤들은 저렇게 좋아하면서 왜들 그러는 거니 도대체?